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이제 가면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키우는 애들한테 보양식을 잡아서 먹어보자. 요즘 구독자분들이 키우는 애들 좀 보여주세요. 요런 댓글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키우는 애들을 싹 모아가지고, 보양식을 잡아서 먹이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애들이 픽픽이, 아오, 붐바야. 또 하나 누구지? 페페. 으씨. 자, 일단 지금 요 녀석들을 한 마리씩 전부 다 보여주고 나서 보양식을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데려온 페페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아, 자, 그럼 상순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들 보셔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상순이 낙타거미라고 제가 1년 조금 전쯤에 키웠던 절지로가 있는데, 낙타거미 상순이가 주기적으로 탈피를 하면서 자라는 애거든요. 근데 탈피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해요. 데려온 지 한 3개월에서 4개월쯤 됐을 때 탈피를 하다가 탈피 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고, 그 이후로 제가 절지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키우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절지류는 이제 키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키운 녀석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선 페페 먼저 보여드릴게요. 페페한테는 맛있는 걸 잡아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둥이 보이시죠? 얘가 요즘 성장하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자주 받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앞에 조금 상처가 나서 집에서 먹이는 사료만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 아빠 왔다고 또 재롱 부리네. 눈도 안 보이면서. 자, 그래서 페페는 지금 이틀에 한 번씩 한 30% 환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야 얘 허옇게 된 주둥이가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양식을 잡아주지 못할 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얘는 발도 먹어요. 우와! 자, 여러분, 근데 아오의 담당이 있습니다. 나야? 너잖아. 지금 등껍질 씻길 타이밍이 돼가지고 한번 씻겨볼게요. 와, 원래 얘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와, 지금 가득 차죠. 물은 너무 차가운 물 아닌 걸로, 25도 정도 온도에 살기 때문에. 워터야! 얼굴에 물 살짝 싸줘봐. 안 돼, 그거 화내. 화났네. 우와! 화낸다, 왜? 잠마, 너 왜 엄마 당하는데 꼬리 살라살라 흔들고 있냐? 이게 계속 이렇게 해주면요, 불순물들 보이시죠? 얘네도 등에서 탈피껍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엉덩이 만졌을 때 얘네가 춤추는 것처럼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게 춤추는 게 아니라 개 처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시원해서 그런 거라. 여러분, 상마이는 붐바야 좋아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나 놓고 가는 거야? 너 잠깐 일하고 있어. 상마, 붐바야. 자, 여러분, 붐바야입니다. 많이 컸어, 진짜. 많이 컸는데 얘가 맨날 만져줘도 반항을 해요. 보세요. 쉿, 소리 들리시죠? 네, 제가 낸 소리예요. 붐바야도 지금 보시면 탈피껍질 있죠? 저것도 온욕을 해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데, 붐바야도 온욕을 한번 해줘볼게요. 워터, 야! 생각보다 따뜻한 물을 이렇게 받아줍니다. 붐바야를 이제 꺼내야 되는데, 조금 리랄할 거예요. 피싱이라고 하죠. 근데 막상 이렇게 다가가면은 그냥 조금 무서워하고 말아요. 건들면, 꼬리로 치네! 나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큰일 났다. 자, 이렇게 그냥 딱 과감하게 잡으면 돼요. 온욕하자. 쫙 들어가면은,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상마이 무조건 쳐다봐요. 너도 같이 할래? 힘 주지 말고 가봐. 저는 보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야, 불린다고 했잖아. 카메라를 싫어하네. 그럼 이렇게 하고 손만 이렇게 할게요. 아니야, 지금. 와, 싫어하는데. 지금 하지 마. 봐, 뭐 긴장하고 있잖아. 괜찮아. 너 나도 무서워? 너 얼굴 보고 지금 개 긴장했는데. 자, 여러분, 붐바야 종류가 사바다 먼지던데, 모니터라는 도마뱀 종류 중에는 굉장히 순한 종류긴 해요. 근데도 자주 만져줘야 되고, 각각의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격이 좀 난폭한 애를 데리고 온 거죠. 맨날 만져줬는데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죠,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주면 돼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 불려놓으면 되고, 살짝 올려보면은 픽픽아. 저는 원래 제가 흙바닥을 했었는데 바꿨습니다. 흙바닥 하면은 인펙션이란 게 걸려가지고, 그게 뭐냐면 장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게 인펙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은 펠트지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얘도 좀 컸지 그래도. 근데 여러분,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어이구, 개빡쳤네. 죄송합니다. 아! 야, 이거 역대급으로 센데? 저는 그래서 피피기도 보양식 잡아서 따로 먹인 거 찍어보도록 할게요. 야, 은혜야, 근데 너 아우는? 뭐야? 욕조에 키워도 돼? 욕조에 있는 애들은 먹는 애들이다. 아, 맞다. 리발, 용봉당할 뻔했네. 아우야, 미안해, 외로웠지? 유광욕하네, 리발렉이야? 자, 아우를 잡을 때는 등을 딱 잡아도 되긴 하는데, 이거 보세요. 화가 많이 났네. 들리시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냅니다. 무서웠거나 위협할 때 그런 소리 내요. 그리고 이렇게 등값을 들면은 발톱으로 손을 밀쳐요. 그래서 뒷부분을 잡는 게 좋아요. 에이, 입 벌린 거 봐. 화내가지고. 가. 어이씨. 금바야. 좋아? 여기 이거 좋아가지고 다리 떠 있는 거 봐. 자, 여러분, 요 정도 해줬으면 탈피껍질이 조금 불려져가지고 바크들 있죠, 바닥재. 여기에 몸을 알아서 비비면서 탈피껍질을 벗길 겁니다. 야, 감기 걸리니까 입을 덮어, 저 바닥재로. 자, 여러분, 이렇게 키운 애들을 싹 다 보여드렸고, 붐바야, 아오, 피피기 셋이 공통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고기입니다. 만약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럼 저랑 은혜도 한번 추배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또 키우는 애 있잖아요. 우리 상마이도 있잖아요. 상마나, 아빠 싫어? 자, 이 물고기로 강아지 수제 간식도 만든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보고 상태가 진짜 괜찮으면은 상만이 수제 간식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은혜 간식도 만들 거예요. 내가 키우는 김은혜 거도 만드는 거지. 어떤 고기 먹고 싶어? 갈치? 나 민물로 갈 건데. 리발렛이야. 지금 바로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너 안 갈 거야? 내가 왜 가? 개꿀빠네. 이러니까 에르메스를 안 사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사달라고 했냐.
자, 여러분 지금 족대지를 하러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특별 게스트 두 분 또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체니 아빠. 아, 체니 아빠님. 야생. 야생 까먹으로 닉네임을 개명하셨는데 밖에 살기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형수님. 집인데 여기로 들어와 보실래요? 네, 저길로 들어가야 돼요? 뭐 진짜 들어가요? 아니, 형수님 그 와중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시네. 뭐야? 와! 괜찮으세요, 형님? 분량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죠, 형님? 아, 분량 챙겨줘야지. 체니 아빠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형님 근데 다 얼었는데 족대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 얼음 깨고. 근데 저번에 얼음치기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얼었다. 그때는 형수님 걸음걸이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오늘은 아무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분이 어제 7시간 동안 공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신었지. 우와! 아니 여기 뭘 해놓으신 거예요? 우와, 뭐야? 우와, 미쳤다. 사람이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만드신데? 7시간 정도. 근데 여러분 이글루가 따뜻하다. 따뜻해. 네, 따뜻해요. 진짜 안 춥다. 야생! 야생! 저번에 이거 네덜란드 가서 결혼도 하신다는. 자기야 미안. 자기야 미안. 근데 형님 여기 점점 녹아가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안 죽어. 저기는 뭐예요? 어제 썰어놨던데. 여기서 통발하고 낚시하고 이렇게. 어? 뭐야? 건너가게 하자 우리. 아니 아니 아니요. 자, 여러분 이제 족대지를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니 아, 와이프시구나. 자, 여러분 이제 족대지 하러 왔는데 오늘은 제가 먹을 것보다는 집에 키우는 애들을 주운 거기 때문에 살려가야 돼가지고 건전지식 기포기를 가져와서 기포를 계속 틀어놓을 거예요. 여기 필요이 많네. 한 컷 하고 바로 집에 가도 되겠는데요? 일로 가, 리발렛이야, 일로 가. 들어버려. 오, 야. 가, 이제. 아, 고생했습니다. 어, 고생했어. 여기 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물 받아놓고, 기포기 일단 누르면은, 자, 이렇게 틀어집니다. 넘어버려. 아, 보통 여기 돌치기 하면 뭐 나와요? 내기, 쏘가리, 꺽지. 쏘가리도 나와요? 이거? 오, 뭐 있을 것 같은데? 와, 오, 그래도 피레미 많네요, 형님. 버들치랑 피레미 납자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넣어요? 넣어야죠. 넣어버려. 형님, 힘들면 말씀하세요. 그럼? 저랑 동갑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저 양디라서. 이 씨새끼. 씹이 영어예요, 영어. 어, 여기 끝에 땜빵 하셨구나. 이런 족대를 팔아요. 아, 진짜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와! 북방 사이즈. 어, 북방 같은 거. 야, 어, 얘 크다. 얘 뭐예요? 돌고기. 예? 자, 돌고기 넣으세요.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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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큰일 날라 그러면 벌금 2천만 원. 일로와, 일로와. 아니, 내가 잡는 거예요, 제가 잡는 거. 난 몰라요. 아, 안 돼요, 잡으면. 방생. 괜찮지 않아? 안 들릴 것 같은데요? 나는 안 돼도 기성이가 하면 돼요. 힘 겁나 세. 다 근육이잖아요. 내까지 근육이라고 보면 돼. 들었네. 극딜 아니에요, 극딜. 딜도 안 들어가는데. 와, 지금 저기서 족대 계속 쓸고 계시거든요. 와, 이게 한 큐에요, 한 큐. 아우페페 도리뱅으로. 아우페페 도리뱅으로. 레츠고. 진짜 많다. 역시 여기 첸이 형이 따라다닌대. 왜? 오늘 루브 싸움. 찐 싸움이야. 찐 아, 저희 싸움. 빨리 하고 가시죠. 그니까 불신하지. 어, 이거 옷 새로 사신 거 아니에요, 어제? 사줘야지, 새로. 아, 개꿀. 어쩐지. 에르네스 사주라고, 에르네스. 은혜 먼저 사줘야 돼. 야, 에르네스 짝퉁 한 번. 몰카 한 번에. 댓글 창 난리 났어요. 안 사주면 구치한다고. 다 은혜 편이야. 올챙이도 다 있네요, 지금. 방금 올챙이 지나왔어요. 아, 이런 개울 흐르는 곳에. 오, 잘하네. 야! 리미케! 됐어요, 은혜. 저 뭐야? 제가 아까 올챙이라고 놨던 게 저거 같아요. 빠가살이 새끼. 아. 에이, 올챙이가 났다. 왜 빠가살이야? 빠각빠각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면 동사리는 동동동동 소리 내나? 그럴 줄 알았어요, 형님. 아니, 말라고 저러면서 나중에 나한테 카톡 보낸다? 형, 그거 너무 재밌었어. 자기 전에 한번 웃고. 어, 자기야, 아까 재밌지 않았어? 자, 어. 어, 뭐 하나 있다. 소중해, 소중해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에르메스 된다고요. 야, 뭐해, 에르메스? 나도 구치당해야겠는데. 한 여러분, 야생까마 굿. 독해주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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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네 이거. 가물치 같은 거 큰 거 몇 마리 나오면 성만이 수제간식 딱 해주면 좋은데 열빙어라고 성만이 수제간식 중에 물고기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고 비타민도 풍부해가지고 오늘 요 피라미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총 맞으세요. 까망이님한테 물총 한번 쏴야겠다. 어? 랄조개 오랜만에 본다 이거. 밤하늘의 롤조개. 이거 말조개네. 펄조개야. 펄조개. 아, 펄조개요? 말조개. 펄조개야. 어? 부부싸움 시작됐습니다. 펄이라고. 말이라고. 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세컨. 여러분 이거 말조개인가요? 펄조개인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동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조개. 말. 펄조개. 펄. 이게 말조개. 오! 네, 똑같이 생겼잖아. 아니야, 아니야. 펄, 다르네, 말. 확실히. 아니야. 말조개는 확실히 티가 나. 아, 기네. 분명히 댓글 달아줄 거야. 큰 거 먹어야 되잖아요. 2cm 이상 되는 거 먹어. 와, 펄은 괜찮아요? 펄은 아무거나 먹었네. 펄조개인가? 형님, 무릎 꿇으셨네요, 결국. 아까 아니. 말조개라고 우기시더니 펄이네. 딱 보면은. 그치. 네, 넓어요. 밤하늘에 펄! 지금 말조개, 펄조개 져가지고 화풀이 하고 있어요. 말조개는. 펄조개예요. 오, 오. 으아! 롱사리 좀 많네요. 어, 뭐야, 새끼 그 그리 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옴개구리 새끼입니다. 아! 어, 북방산이라, 어, 안 돼! 2천만 원 리발렛 게 어딨어? 옴개구리는 괜찮아. 어차피 못 먹으니까. 들어가라. 피레미 잡을 만큼 잡았거든요. 이제 뭐, 큰 것들 하시죠. 방금 무슨 말 하시려다 말아. 내 거만 하는 거 잡자. 여기 많이 잡았잖아요, 형님. 아니, 그건 아니고. 형,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복 좋거든요, 요새.
다음으로 갈게요. 요도 요도. 형님, 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부부 합동. 오, 얘 뭐야? 얘 엄청 크다. 아니, 많이 먹으라고. 아유, 계좌 주세요, 형님. 아, 카카오톡. 아, 죄송한데 채니 형님 말하면 돼. 형님, 요새 제가 밀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 물총 나오는 거 아세요, 형님? 아, 진짜. 부드럽네. 어쩐지 요새 구독자 빠지더라. 오, 예, 예, 크다. 어, 뭐예요?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는데? 어? 들어갔는데? 밑으로 내려가. 아, 내려간 아니야, 거예요? 난... 이거 뭐지? 박혀있는 거? 제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보이시오. 어. 아, 돌고기네. 갔어? 예. 보내주려고요. 조심하세요, 형님. 언젠가 볼에 한 대 맞습니다. 그럼 내 주먹도 니 배. 뭐야? 왜요? 오, 뭐야? 아, 깜짝이야. 가끔 이렇게 죽은 거 나와요, 잉어? 처음 봤어, 잉어. 그죠? 사인이 뭐지? 드셔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뭐 있어요? 제발, 사람 먹는 거. 사람 먹을 수 있는 거야. 진짜요? 제발, 제발, 제발. 들었어, 들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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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잉어, 잉어, 잉어. 우와. 킵. 킵 해야죠. 지금 뭐라 먹어야 돼. 아이고, 저 잉어를 이렇게 저 끌려가네. 왜요? 엄청 큰 거요? 가물치 아니면 잉어. 이쪽 한번 막아볼게요. 있어요? 지금 몰면서 가고 있거든요. 진짜 크게 막 퍼버벅 쳤어. 진짜요? 그 정도면 가물치인데. 깊이는 아, 이거는 나. 어 나갔어요? 잉어잖아. 그 녀석이네. 야 아닐 거야. 잉어 아니야 잉어? 어 내려간다 들어가. 그렇지. 아까 개죠. 어. 거의 부메랑이네. 왜요 왜요? 거짓말. 아니 아니야 진짜 진짜. 아까 그 잉어잖아요. 나갔어. 잉어 또 나갔다고요? 어 잉어 나갔어. 아니야 괜찮아. 또 다시 돌아올 거야. 앞에 있을 거예요. 이들 돼요? 너무 큰데? 소형 창안하거든. 이거 티코에 티코. 별자 앞자리 다 있으세요. 어. 와 이거 진짜 우와 우와. 뭐, 네네네. 어 그거 좋지. 아 이거 되죠? 무쏘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하려는 거 아니었어? 알고 있었는데. 아, 쓰인 것 같은데? 와, 이거. 웃긴 거, 선수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고. 자기 되나? 왜요? 아, 바지요? 아,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동상 걸리실 것 같은데? 형님, 나갔어. 자, 오늘 잡은 것들 부어볼게요. 오, 바글바글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잡은 녀석들은 지금 가져가서 애들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형님. 아, 어, 빨리, 어, 빨리 가셔야 되죠? 아, 죽겠어. 제가 저녁 마신 거 사드리겠습니다. 뭐 사줄 거예요? 글쎄요, 이걸로 먹으면 되지 않아요? 소고기? 소고기 레츠고 군소고기. 자, 여러분 집에 도착했거든요. 피곤해 지질 것 같습니다. 열어버려. 몇 마리 죽었다. 자, 위에 있는 몇 마리 빼내고는 어항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아오 새끼 때 키웠던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오늘 하루 정도 잠깐 두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각이 새벽 2시거든요 지금 뭐 하면은 저 아파트에서 쫓겨나요. 은혜도 자고 있어서 조용히 해야 돼. 들어가라. 어이구 넣자마자 두 마리 뒤졌네. 자, 2군단 샤. 만약에 얘네를 키우는 녀석들이라면 온도마템이라는 걸 또 해줘야 되고 물마템이라는 것도 해줘야 되는데 온도마템이 뭐냐면 얘네가 수온차가 급격하면 쇼크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맞춰주는 거고 물마템이 뭐냐면 물에 대한 성질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물과 물을 맞대가지고 정원을 미리 시킨 다음 넣으면 쇼크가 덜하겠죠. 모든 게 쇼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얘네는 처음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오우 많다 많다. 자 이제 방금 넣었는데 여기서 또 죽는 애들이 지금 보이죠. 자, 요런 애들 미리 다 건져야 됩니다. 아니면 물이 썩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이렇게 건져내버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야 되기로만 애들 싹 다 안아줘볼게요. 피곤해 뒤지고 지금 자러 가요. 은혜 깼나봐요 여러분. 저 롯데서요. 내일 봐요. 라탕라탕. 아, 자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넣어놓고 씻고 왔는데 지금 싹 다 뒤져있거든요. 어우 얼굴 어이, 죄송해요. 씻고 와가지고 갚아야 리바. 자 여러분 그래서 얘네를 싹 다 얼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죽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내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얘네 싹 다 얼려가지고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 이 몰골 이 머리 이거 어제 잘랐는데 괴롭간데. 내일 봐요. 라탕라탕. 내일 보자. 들어가라. 은혜 자니까 조용히 엘보으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음날이 됐습니다. 열어. 자 이제 이렇게 꽝꽝 얼려질 애기들을 해동시켜줄게요. 버려봐서 아우! 자 여러분 근데 어제 얼려놓는다고 했을 때 싹 다 얼려놓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분바이나 아오 같은 경우는 얼려놨다가 해동시킨 걸 먹어도 상관없는데 피피개 같은 개구리는 동체 시력으로 살아있는 걸 일단 물고 보는 습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있는 걸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살려놨어요. 에이 가만 가만 가만. 자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여기 팔팔한 애들 몇 마리 살려놨거든요. 큰 애들 있죠. 얘네는 아오한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오 자 라가리 워밍업 하라고 한번 줘볼까? 오오 야우씨 한 입에 꿀꺽 하고 있어 지금. 보여? 오이씨 아유 추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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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자, 여러분, 악어 거북이랑 늑대 거북이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생일새도 다를 뿐더러 사냥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악어 거북은 아 이렇게 벌리고 안에 있는 혀가 지렁이가 생겼거든요. 그 혀로 물고기를 유인해 가지고 활동성 없이 사냥을 하는 애들이 악어 거북이에요. 늑대 거북의 포악성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보인다, 달려요. 만약에 어디 놀러 가셨을 때 늑대 거북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다 그러면은 늑대 거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달려와서 그냥 발가락 쳐물고 발목 뜯어갈 수도 있어요. 잔인했지? 그만큼 조심하시라고요. 자, 한 마리 더 줘볼게요. 가가. 와! 야, 이 리발리기야. 준비 좀 하고 먹어. 마지막 한 마리 더 줄게요. 여기요. 너 되게 잔인하다. 꼰질러야겠냐, 꼭?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아우도 쉽지 않겠다, 얘는. 아우야. 와, 이씨. 미스? 혼동 주고 있다, 얘.
어? 왜? 왜? 어, 그렇지. 이거 뭐 사냥하러 달려가죠. 어? 어디 갔어 얘? 아, 저 있다. 들어줄 테니까 먹어. 어어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야 얘 쉽지 않아 맞지? 먹여줘야겠다. 자 여러분 직접 피딩 보여드릴게요. 야야야야야 이거는 야 얘 눈 왜 이렇게 초롱초롱해. 늑대가 보기 물면은 놓지 않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야 어야야야 더 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늑대거북 아오의 폭력성 한번 보셨죠? 엄청납니다. 항상 키우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기 때도 치약력이 세기 때문에 딱 물면은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오는 요 정도로 주고 이제 픽픽이 한번 줘볼게요. 잠깐만 이따 너 거 건조해가지고 아빠 만들어줄게. 일로. 뭐야? 또 한 번 전쟁을 치러야겠군. 내가 이겼다 노파네. 자 여러분 피피기의 고기는 자 이렇게 따로 은혜 밥그릇에 가져왔습니다. 아이씨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은혜야? 가족이야. 너 피피 가족 아니야? 너 저기 들어가 살아. 그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단절되지 않을까? 현실성이 부족하잖아. 왜 좋아해? 아 몰라. 여러분 이런 말투 이럴 땐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솔직히 픽픽이 물고기 피딩이 처음이어가지고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한번 안 먹었었거든요. 갈색 송어 잡았을 때. 근데 이거 뭐 고정시킬 거 없... 이거 안 돼. 뭘 안 돼. 고정 안... 이거 안... 야 김상만 니까지 쳐 비우냐? 리발. 자 여러분 제발 픽픽이가 먹길 바라며. 물고기 안 먹나 봐. 이럴 때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빡쳐가지고 입을 벌리거든요. 아닌데? 리발 공이 됐어 공이. 찌질이 같아. 풋살할 사람. 원래 얘네가 팽맨푸드라는 게 있어요. 인공사료인데 그거 먹일 때 이렇게 먹어. 오 싫다 싫다 이렇게 비비면 얘 원래 어 이거 봐. 어 먹었지? 어 먹었지. 어 그거 봐 이렇게 먹이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실제 팽맨푸드라는 걸 먹일 때 이런 식으로 먹입니다. 어? 그거 봐 잘 먹지 이제. 어. 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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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어 크다 크다 크다. 얘 감당 되겠어 근데? 뺨치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머리부터 줘야겠다. 그렇지. 오오 오. 그렇지 났어. 얘네가 악력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 얘 크면 쥐도 먹거든요. 쥐 먹을 때도 머리부터 딱 넣으면은 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근데 얘 웃긴 오 뭐야 혀야 저거 방금? 혀 추베름 추베름. 꼬리 왜 남겨? 꼬리 넣는다. 혀 살짝 나오면서 이거 뭐 혀 살짝 나지 맨음 자 여러분 이 픽시프록 같은 경우는 주는 대로 다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배가 터져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배가 안 찼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한 마리 딱 더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 한 마리 더 먹어? 아, 안 먹네 안 먹네. 나도 깔끔히 포기. 자 그럼 이제 붐바야 이렇게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붐바야가 생으로 딱 주면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냥 한번 줘볼게요. 어, 안 먹는다. 방금 혀로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냄새가 나는 머리 쪽을 하면 돼요. 그렇지 키스해. 어, 먹어 먹는다. 오! 야 저번에 안 먹더니 맞지? 어. 우후. 자 얘도 지금 간을 보다가 먹었잖아요. 피피랑 똑같습니다. 이제 주면 막 쳐먹어요. 먹어 먹어 먹어. 어 얘는 그 냄새가 아닌가 봐. 완전 싫다고 도리도리하는데? 이렇게 코에 비벼주면 냄새가 또 나거든요. 이렇게 안 먹을 리가 없는데? 아 얘는 의사 표현이 너무 확실해서 상처받다 내가. 자 이번에 다른 녀석 한번 줘볼게요. 아 좀 봐봐 꼬리 쳐. 키스 키스해. 어 얘 진짜 싫나 보다. 둘 중 하나에 얘가 진짜 미식가여가지고 아까 그 생선의 냄새는 좋은 건데 얘는 싫은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생선의 어항 안에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요 녀석이 좀 전에 붐바이한테 먹인 녀석이에요. 고등어 같다. 고등어 같지 진짜. 사실 고등어 안 같은데 너가 고등어 같다 하면 나도 어 고등어 같다라고 반사적으로 나와버리네. 자 붐바야 고등어 왔어요. 극혐하는데? 미안해. 얘는 지금 키스하려고 지금 볶음볶음 하잖아. 제가 봤을 때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미꾸라지 같은 거 끝없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한 마리 먹어줬으니까.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먹기 전에 얘는 지금 애들 먹이려다가 죽었거든요. 죽은 거 누구 먹여야 돼? 너. 아오 리바레키야. 우리 집 짬처리 담당. 아오야 무럭무럭 커서 40cm까지 자라. 오우 쉣. 아우 여기 있잖아 여기. 야, 근데 약간 오리 같지 않아? 아니 무서워. 네가 더 무서운 건 넌 모르네. 자 여러분 이제 어제 잡아온 거를 저랑 은혜랑 상만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 건데 상만이랑 같이 먹으려면요 간을 치지 않고 바싹 말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약간 큰 고기 위주로 지금 선별을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냐면요 고등어. 맨날 고등어야? 넌 진짜 참맞아. 참맞아? 오 뇌 한 켠에 있구나. 자 여러분 요거는 참맞아라는 물고기고 자 이제 또 힌트를 줄게. 자 요거 뭔가 돌고래 같잖아. 와 이거 힌트 다 줬다. 돌고래 뭐 개소리야. 돌고래일 리가 없잖아. 돌고기. 야 정답. 이거 뭘까 은혜야? 오어 버들버들 버들치. 너 꽤 한 켠이 많네. 와 이거 생선 봐봐 은혜야. 걔 갈겨버리고 싶네 이거. 갈켠이 거의 비슷해. 갈겨버리고 싶네. 갈견이. 그렇지. 자 여러분 일단 이 고기들을 싹 다 내장을 빼줄 거예요. 자 얘네 내장 뺄 때는 그냥 요 상태에서 라삭라삭 싹 따주고 안에 내장을 이렇게 싹싹 긁어내면 끝입니다. 와우 얘도 조금의 비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주면 돼요. 조조조조 김상만 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소문질 끝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은혜랑 여기 애들 싹 다 조사버릴게요. 카메라 끄고 해. 뭐야 너가 한다고 했잖아. 카메라 끄면 항상 네가 하는 거잖아. 까불고 있어 씨.
오! 이러고 살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린 생선들을 싹 다 손질했습니다. 아, 걸레. 자, 여러분, 이제 얘네들을 우리 건순이에다가 바싹 말릴 거예요. 따라와, 리발레. 빨리 와! 건순이 왜? 우리 이모. 은혜의 이모 중에 건숙이라는 이모님이 계시거든요. 절대 이모님 놀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건순이라고 이모님 born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지었어요. 열어버려, 건수가. 아우, 건순아. 라가리 미스테이크. 그럼 여기다가 얘네를 바싹 말려야 되기 때문에 텀을 두고 하나씩 올려둘게요. 들어가 보지래기야.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약간? 맛이 가셨네요. 불과 10분 됐어요. 돌고기? 분. 그렇지. 이거 큰 건 뭐였지? 힌트 줘. 맞아! 용! 맞다! 좀 전에 했잖아. 내 체감은 10분인데 시청자들 체감은 20초야, 은혜야. 편집 때리면. 다시 할게. 맞아! 용! 에이, 참말로잉! 참말로잉. 아, 이건 말해준 거 아니야, 그냥? 맞아! 용! 어, 너 표정 보니까 조금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 맞아? 맞아! 아씨.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올렸으면 받아봐서. 자, 여러분, 얘네를 파이어 해주고 14시간 정도 해줄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주 바싹 건조가 돼가지고 상마이나 전화, 은혜나 셋 다 논아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영양가 높은 고기가 될 겁니다. 나 안 먹어, 상마이랑. 너 먹어야 돼? 웬 줄 알아, 은혜야? 너 이거 먹어야 내가 너한테 월급 줄 거거든? 14시간 뒤에 봐요, 나랑나다. 자, 여러분,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물고기를 말리는 도중에 군발가 밖으로 나왔어요. 나 얘 어디 있는 줄 알아. 어? 없어? 조심해, 은혜야. 그럼 얘 카펫 밑에 들어가는 경우 많거든? 쌍만아, 분바야 여기 있어, 분바야. 알고 있나 봐. 분바 어딘 줄 알아? 어? 어, 뭐야? 아, 뭐야, 너 아무것도 모르는 줄 왜 아는 척해, 짱하게. 쌍만아, 분바 좀 찾아봐. 저도 분바 찾잖아. 없어, 거기? 자, 여러분, 지금 분바야 찾았거든요? 저기 먼지구덩이에서 혼자 자고 있어요. 야, 나와, 리발레카. 걸로 들어갈 것 같은데, 밑으로? 아, 안 돼. 어, 나온다. 기다려, 은혜야. 천천히. 다시 좀 더 해봐. 그렇지. 으유, 먼지 덩어리 된 거 봐. 입에 그게 뭐야? 으유, 이거 입에 먼지 봐, 이거 먼지. 야, 들어가, 이씨. 너 물고기 말릴 동안 가만히 있어. 아유, 또 나와, 이씨. 으이그이. 생선 말릴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개인들을. 키우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각이 새벽 3시입니다. 은혜는 아예 자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 켠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상만이한테 민물에서 잡아온 거 말린 거를 먹이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상만이한테 제대로 된 것도 먹일 겸 은혜 몰카도 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자, 몰카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는 요 생선 있죠? 요 생선 대신에 따라라. 자, 바로 상만이 전용 물고기 간식을 제가 몰래 사왔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치기를 지금 해놓을 거예요. 오. 크기가 너무 큰데? 근데 은혜가 사실 여거를 들여다보지 않아가지고 속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대가리랑 꼬리 분질러볼게요. 라상 요렇게 딱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이렇게 하나 딱 둘게요. 좀 감쪽같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분질러버려. 자, 얘도 요쪽에 하나 더 넣을게요. 얼핏 보면 몰라요. 자, 그래가지고 내일 은혜한테 요 강아지 간식을 상만이랑 같이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잔인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 평소에 많이 맞고 살잖아요. 내일 봐요. 나타나다. 근데 어쨌든 나는 내일 개처 맞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시간 정도 아주 바싹 말린 물고기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쫙 말렸는데 이게 사실 오늘의 주제가 제가 키우는 애들한테 먹여보자라는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들보다 훨씬 더 상전인 랑만이래끼한테 먼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만이는 자, 요거 있죠. 요거 큰 거 한번 줘볼게요. 상만, 뭐야? 무서운 거 아니요. 헐. 혼자 먹고 싶나 봐. 저렇게 침대에서 꼭 먹더라. 저런 거 맞지? 너 침대라 다행이다. 상마 맛있어? 좀 부담스럽지 이런 거. 어우, 추베르.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 쟤. 잘 만들어줬다 은혜야. 가끔 만들어줘야겠다. 야, 다 먹었어? 칭찬해줘야 돼. 상마이 다 먹었죠요. 리발레끼 건박제레끼.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한번 먹어볼 건데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간을 조금 해서 먹겠습니다. 뜯어버려. 이거 근데 보세요. 완전 바싹 익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상마이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솔직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들어가라. 이거 왜 안 해? 이거는 저희가 간한 것만도 먹어볼 수 없고 간을 안 한 것도 한번 먹어. 야, 맛있었나 봐. 에, 왔다. 야, 맛있냐? 아빠 해준 거 맛있지, 이랬게야. 왜 그래? 뭐가? 눈에 잉크에 상마이야. 아, 이거 상마이랑 나랑 곰팡이 분이랑 셋만 통하는 그런 게 있거든. 넌 몰라도 되는 거야. 뭐야? 은혜가 소외감 당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너 몰라도 돼? 나랑 행동이랑 시그널 안 될 거. 행동으로 하나 만들어봐. 3, 2, 1. 억지 아니야 이거.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살짝 루추 렉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자, 여러분, 일단 요 작은 걸로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근데 비린내가 솔직히 없지 않게 난다. 이게 70도의 온도로 24시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쫙 말려준 거거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투베르. 그냥 노가리야 진짜. 너무 맛있는데 비린 거 하나 없고? 너 먹어봐. 너 고추장 줘? 응. 요 정도? 자, 여러분, 요거 은혜 한번. 이거 뭐야? 또 다시 퀴즈에 들어가야 되나요? 참 맞아. 땡! 힌트! 뒤질래? 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 돼. 갈겨버릴까 보다. 갈겨니! 정답! 맞췄으니까 바로 드세요. 무서워. 아니야, 진짜 괜찮아.
그냥 과감하게 한번 씹어봐. 노가리 같지 그냥. 얼굴 밝아진 거 봐. 근데 뒤에가 비벼. 처음에는 괜찮지. 그럼 제가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제일 큰 거. 나 많이 찍어야겠다. 왜 머리때 은근슬쩍. 뭔 소리야? 머리 그대로 있잖아. 똑바로 눈뜨고 다녀라. 심사숙고하고 얘기하고. 뭐라고? 퀴즈 들어갑니다. 이 물고기 이름은 뭘까요? 갈치. 아가리 심사숙고하고 얘기하라고. 어 뭐 과제 해왔어? 한번 보자. 아 이거 어려운 거였네. 너 참 잘했다. 참 잘했어. 참마지. 참마지는 뭔데? 자, 요 참마자 있죠?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참마자 하나도 안 비려. 그냥 꼬리 부분도 마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제가 먹은 거는 피렘이었는데 그건 좀 비려는데 참마자는 진짜 하나도 안 비려. 바로 먹어. 초베르. 야, 은혜야,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안 비릴걸? 안 비리지 하나도. 뒷맛은? 안 비리지. 저는 이게 비슷한 종류 같이 보이는데 약간 다른 종류예요. 근데 참마자는 튀겨서 먹을 때도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싹 다 간을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간 안 한 거 몇 마리 있잖아요. 자 그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얘는 참마자 중에 제일 큰 거 잡은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은혜랑 논아서 먹어볼게요. 땡기네. 왜 머리가 없어? 아 얘 커가지고 부러웠어. 바싹 말라가지고. 근데 저기에 머리가 없죠. 버렸어 어제 내가 정리하다가. 자 여러분 요거 반으로 자를게요. 이거 아까 상만이 준 거였잖아. 알지? 라사. 너 뭐 먹을래? 아유. 그건 뭔가 똥인 것 같다. 아니야. 오! 이 알이 있었네. 야, 맛있겠다, 이거.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완전 바삭바삭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고추장 찍어 먹는 것보다 본연의 맛이 훨씬 맛있습니다. 뭐야? 뭐가? 좀 찡그렸어. 아, 여기 간지러워가지고.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아까 그 참마자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먹어봐. 은혜야, 그거 뭔지 알아? 참마자? 아니, 여기 열빙어. 그냥 주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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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